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캠프에서는 선수 이사로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선수 이사 아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일단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적 없죠. 저도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워. 캠프에서는 세영 선수가 직접 안 오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한국 가면서 지금 좀 많이 복잡한데 좀 한국 가서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한국 가서 이야기해야 될 수 있어요. 자, 저 프랑스를 출발할 때의 모습이고요. 2시간 전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진상 파악 지시하고 문체부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입국한 뒤에 기자회견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조금 전 입장문이 10쪽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요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협회는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수의 대회 참가 여부 의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참가시킨 대회는 없었다라고 정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예.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뜨겁게 환희할 순간에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니라고 사실관계로 팩트 반박을 했고요. 이 사안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쪽 분야에 밝지는 못합니다. 예. 예.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협회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하기는 했는데 왜 협회 이사진이 선수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리를 갔어야 하나. 비행기는 선수는 경기를 해야 되니까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왜 선수들보다 임원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야 하나. 예. 이런 의문점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 트레이너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선수는 파리에 같이 갔으면 했는데 협회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 트레이너가 거부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앞으로 다툴 것 같고요. 예. 다른 협회들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축구협회도 그렇고 유도협회도 아마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양궁 쪽에서는 이런 잡음이 없이 선수들이 즐기면서 최고의 성적을 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결국 무슨 문제가 터져나왔으니까 네.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다 조사를 해보고 개선점을 찾자. 그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까지 우리가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갈 것인가. 협회 만들어서 특정 선수를 막 지원을 해서 그 선수들이 메달 따면 국위선양했다고 좋아하고 이거보다는 앞으로는 사람들이 즐기고 즐겨서 그 경기를 하고 그러다가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가서 또 같이 즐거운 이런 쪽으로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보엽 대변인 논평이 나올까 봐 제가 기다렸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바빴습니다. 바빴습니까? 네. 비전문가입니까? 둘 답니다. 네. 자, 오신환 의원님. 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제일 크고 제일 화가 난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국회에서 좀 빨리 풀어줄 만한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문체위에서는 네. 지금 국가대표 출신의 진종호
의원도 있고요.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도 있기 때문에 빨리 현안 질의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국민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일단 뭐 선수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양당에 있으니까 관심을 예.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국회 차원보다도 일단은 지금 문체부가 적극 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저 안세영 선수가 22살인데요. 중학교 3학년, 7년 전에 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7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이 분노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예. 저는 굉장히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저 선수가 지금 가장 최고의 기쁨과 환희를 누려야 될 때 언론이 주목할 때 이 시점에 내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MZ세대의 이런 어떤 선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이나 생활 패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체육회나 대표팀이 과거의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그 대표팀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엔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어떻게 성적을 잘 낼 수 있도록 네. 서포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늘 선수 선발에 대한 부정 또 여러 가지 주관적 판단 이런 것들이 개입되고요. 또 협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임원들이나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선수의 입장이나 선수의 요구들이 무시되고 결국에는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체육협회 그리고 대표팀의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협회를 넘어서 대한체육회가 문제라는 논평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죠? 제가 여타 보시기에 좀 덩치가 있어서 그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한체대 출신입니다. 아, 예. 제가 한체대 출신이고 사채과 출신인데 지난 런던 올림픽에 대비해서 출전한 선수들은 축소됐는데 예산은 두 배가 됐고 또 선발 과정은 또 다들 아시다시피 승패만 가리는 게 아니고 심사평가도 50%가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데 저는 대한체육회의 목적이 선수들을 케어해서 금메달을 따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감동을 드려야 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의전하고 결과 중심으로 해서 협회가 뛰고 결국은 선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고 예. 특히나 그 선수 특히 아까 오신암 위원 말씀처럼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팠고 왜냐하면 젊은 선수가 그 한 번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예.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또 몇 년 전에 빙상계에서 성문제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 성폭력 사건은 지금은 고질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 정치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는 이제 역도 영웅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계시고 민주당에는 그렇죠. 우생순 이모경 핸드볼 선수가 계시고 또 국힘에는 사격 황제 진종호 예. 국회의원이 계신데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똘똘 뭉치자고 외치는 것처럼 이번에 모두 초당적으로 뭉쳐서 이건 네. 체육계 개혁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한체대 사채과 출신 전성균 나서겠다. 네, 전성균 최고위원도 있으니 네 개 당이 하면 되겠네요. 옆에서 네. 조국혁신당에서도 초당적으로 전문가에게 네. 의견을 좀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자 한민수 의원님 네.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다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협회에서 오늘 이렇게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렇다면 진실이 뭔지가 궁금하고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추려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민주당은 당연히, 어떻게 대응하실 예, 생각이세요? 당연히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체부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양측에 우리 안세영 선수나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상 투혼으로 저 젊은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 노력한 그 정말 최고의 순간에 이런 말씀을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은 제 판단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느끼는 것들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좀 봐야지요. 당연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말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세영 선수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으니까 당연히 살펴보는 게 맞고요. 우리 앞서 나왔으면 국회 문체위에서도 볼 것이고
저도 뭐 국회 연구단체에 제가 이모경 의원과 함께 그 K스포츠 포럼 국회 연구단체 제가 회원이기도 합니다. 예. 책임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드민턴 협회 문제 차원이 아니고 정말 다른 협회에도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국회가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리고 천착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도적인 미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선수가 저렇게 폭로하고 나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 보호의 문제도 신경을 좀 초당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한마디만 드리면요. 예, 하십시오. 예. 지금 사실 조금 아마추어 같아요. 배드민턴 협회의 대응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수가 페이스북에도 이게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좀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 어른은 예. 협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나 감독의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이게 무슨 진실 공방을 하듯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귀국해서 안세영 선수는 굉장히 좀 신중해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운동에 전념하고 싶고 싸우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 보호와 관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좀 잘해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협회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